네, 안녕하세요. 조정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글 사이트 도구라고 하는 이 서비스를 이용해서 여러분들하고 홈페이지를 만드는 방법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구글 사이트 도구를 이용해서 홈페이지를 만들어 봤는데, 이런 형태의 홈페이지들을 만드는데 저는 한 20분에서 30분 정도의 소요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들 여러 가지 페이지들을 이렇게 유튜브나 그 다음에 구글 서비스와 연결을 해서 만드는 방법들이고요. 자, 이것을 알기 전에 우리가 오픈 도구로, 그러니까 어떤 무료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를 좀 한번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로 다시 한번 돌아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워드프레스라고 하는 이 오픈소스 도구를 이용해서 많은 블로그와 그 다음에 홈페이지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워드프레스는 좋은 점은 뭐냐면은 다양한 테마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멋있는 그런 테마들과 그 다음에 이제 결제 시스템들이나 그 다음에 이 플러그인, 다양한 플러그인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능들을 다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를 제작을 해서 운영을 한다면은 당연히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로 이제 홈페이지를 운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 대기업이나 그 다음에 많은 블로거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오픈소스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HTML이나 뭐 PHP 코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하는 것이고요. 사용할 때도 상당히 좀 복잡한 부분이 있어요. 입문자들이 사용을 할 때는요. 그래서 저도 이제 소상공인 분들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프리랜서 분들 아니면 여러 작은 회사들이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 사용하기 되게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운영을 그만두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완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좋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프로그램을 조금 알고 있다면은 워드프레스를 당연히 이제 추천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이렇게 코드 형식이 아니고 그냥 드래그 형식이나 이게 미리 어떤 기능들이 다 구현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그냥 끌어다가 사용하면 되는 그런 형태로 서비스들을 운영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모두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네이버 사용자라면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그쵸?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특히 요거는 이제 네이버 쇼핑이나 그렇게 소상공인분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홈페이지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업종별 템플릿을 보시면은 이렇게 기업, 그 다음에 기관들, 그 다음 개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템플릿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형태로도 자연스럽게 보이게, 그 다음에 PC 화면에서도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알리고자 하는 그런 블로그 형태나 홈페이지에 들어와셔서 뭐 쇼핑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공하는 그런 정보들도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도 이제 좀 사용하려다 보는데, 시간이 없어서 완성을 좀 못했어요. 그래서 보여드리기는 좀 그렇고, 어떻게 생겼냐면 홈페이지 관리 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미지형, 버튼형, 자유형 이런 식으로 돼서 끌어당겨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고 편집만 하시면 돼요. 온 템플릿은 다 제공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이버에서 기존에 블로그나 이제 뭐 카페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어떤 창업을 하셨다면은 당연히 이제 네이버라고 하는 이 홈페이지 모두라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네이버 검색 노출이나 그런 이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만약 여러분들 활동을 많이 한다, 그러면 네이버 서비스들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구글을 여러분들이 기업에서 많이 사용한다, 여러분들 회사에서 사용한다, 그러면은 구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사용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제가 강의로 많이 올리는 거 있죠? 바로 노션입니다. 노션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용자들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보안 프로젝트 포털 사이트라고 해서 제가 교육용으로 만든 그러한 홈페이지 형식, 저희 강의들을 소개하는 페이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모든 블록 단위로 저희들의 페이지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유튜브를 시청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온라인 강의를 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저희 결제 시스템까지 넘어가는 식으로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노션의 장점들은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이용해서 쉽게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저희가 페이지를 만들고 난 뒤에 바로 적용이 됩니다. 만약 여기서 수정을 하면요, 이 페이지를 보시는 분들은 거의 실시간으로 다 본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 같은 경우나 그 다음에 여러가지 블로그 글 같은 경우들, 이런 글 같은 경우를 쉽게 가져와서 바로 꾸밀 수가 있어요. 바로 이런 식으로 이제 인베이드 시켜가지고 꾸밀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노션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시면은 충분히 다 이런 것들을 다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태그도 달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블록 형태로 마음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고, 굉장히 좋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는 이제 노션을 이용해서 홈페이지나 이제 블로그 같은 경우를 좀 관리하시라고 많이 추천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이 구글이라고 하는 서비스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모든 작업들을 다 구글에서, 구글 드라이브나 뭐 유튜브 그런 것들 많이 하고 있다면은 구글 홈페이지로 활용할 수 있는 구글 사이트 도구를 또 추천을 합니다. 저도 이렇게 써보니까 굉장히 좋아요. 네,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만들기도 쉽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컨텐츠만 많이 있다면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워드프레스나 이제 모드, 그 다음에 이제 노션 이런 것들을 같이 운영하셔도 충분히 시간이 되실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샘플로 이렇게 만든 그런 구글 사이트로 만든 홈페이지고요. 저희 회사의 내부 이렇게 촬영실, 그 다음에 뭐 사무실 이렇게 사진들 이렇게 올려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를 이렇게 인베이드 방식으로 다 가져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이 굉장히 편하게 구축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 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하단으로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제 유튜브 강의들도 또 다시 공유를 했고요. 그래서 요거 말고도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교육 상세 페이지로 또 들어가 보시면은 이 하단에 또 연결되는 그런 여러 가지 페이지들을 여러분들이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이 구글 사이트 도구의 그런 간단한 활용법들, 그게 많이 배울 필요도 없습니다. 기능들을 하나씩 좀 살펴볼 예정이고요. 자, 우선 살펴보기 전에 구글 사이트 홈페이지를 한번 우선은 새로운 페이지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여러분들이 구글 드라이브만 있으면 됩니다. 그 용량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또 제공을 해주고 있죠. 200기가인가 무료로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에 구글 드라이브에 들어가셔가지고 새로 만들기 있죠. 아니면 오른쪽 누르시면은 이렇게 새로 만들기 페이지가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서 클릭을 하셔서 똑같이 여러분들이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시고요. 이 더보기를 누르시면은 여기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구글에서 하나씩 막 추가되고 있으며.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구글 사이트 도구라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클릭만 하시면은 새로운 페이지가 하나 만들어져요. 저는 공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만들기 및 공유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만들기를 하시면은 여러분들 이런 페이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페이지가 볼 수가 있고요. 하나씩 페이지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홈페이지 제작, 아니면은 뭐 저는 보안 프로젝트 회사 홈페이지, 이런 식으로 페이지를 제작을 하시면 되고요. 요 이름 같은 경우는 구글 드라이브에 나중에 여기에 보안 프로젝트 회사 홈페이지라고 해서 페이지가 이렇게 하나 만들어집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공유되어 있던 사람들이 다 보고 또 에디팅도 할 수 있고 편집도 할 수 있고 관리도 같이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보안 프로젝트 예, 소개합니다 해서 하나 페이지들을 이렇게 바로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디자인을 조금 더 잘 하신다면은 좋아요. 저는 앞에서 여러분들 페이지 봤을 때 디자인이 전혀 안 됐잖아요. 기본적인 것들만 사용을 했는데 만약 디자인을 또 좀 하기 어렵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망고보드 서비스를 소개를 했습니다. 그렇게 월 정액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요. 1인 창업을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망고보드 서비스에서 템플릿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 채널 아트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홈페이지에 사용할 여러 가지 배너 정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셔가지고 디자인을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디자인 한 것들을 여기다가 바로 반영을 해주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로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추가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도 여러분들이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들, 이 기능 하나하나 같은 경우에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진행을 할 것이고요. 우선 여러분들 한번 요 페이지를 만들어서 이것저것 한번 눌러보시면서 한번 적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